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에 근원되시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1610년 천력 6월 12일 천원궁 천승교회에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혜 앞에 천원궁 천승교회 식구님들이 지극한 정성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이 시간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님께 올리는 기도와 정성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전세계의 통일가는 뵙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리운 참아버님 성화 1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40일 특별 정성을 드리고 있사옵니다. 참아버님께서 가고 싶은 곳에, 말씀을 전하고 싶은 곳에 내가 대신자가 되어서 찾아가서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주는 특별한 정성을 드리고 있사오니 이 정성의 모든 내용을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참아버님과 지상의 참어머님께서 하늘뜻 섭리 가운데 승리하신 토대 위에 세워주신 승표로 주신 천승이라는 뜻 앞에 천원궁 천승교회 식구들 모두는 이 40일 특별정성의 기간을 천지인 참부모님을 중심에 모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충효의 도리를 다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길은 독생녀 참어머니께서 모래폭풍 가운데 찾으신 천보등재 축복가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의 길인 줄 알고 있사옵니다. 하늘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전보동제 축복과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의 말씀 앞에 책임을 다하는 천승교회 식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천보동제 축복과정 천일국 백성지 완성의 말씀 앞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심정으로 천보동제를 한 가정에게 천보패를 전달하는 시기 있는 줄 알고 있사옵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천성교회 모든 식구님들 가정이 승리하여 천보라는 이름이 가정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사랑하는 하늘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신교인국 천원궁 천성교회 모든 식구님들은 60개월 특별로정 승리를 위하여 초창기 개척 정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필코 신통일왕국 안착을 위해서 천보 입적과 43가정 실사를 이루어가겠다는 개척 전도의 심정이 가득한 줄 알고 있사오니 그 초심의 심정인 개척 전도의 정신의 결의 위에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용편 파랑산 성지를 순례하면서 천상의 참아버님과 지상의 참어머님께 결의하였던 심정의 하늘이 역사하시어 저희들 참아버님께서 조국이여 밝아오라 하시며 목놓아 기도하셨던 심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그 뜻과 유업을 기필코 이루어드리겠다는 심정으로 중단 없는 전진을 하신 참어머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늘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님 앞에 저희가 결의하였던 그 심정의 내용을 하늘 앞에 보고 드리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참아버님과 완전 하나가 되어 참아버님의 유업과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전주성화 10주년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사랑과 심정의 회복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천정으로 인연된 축복과정과 식구 섭리기관 회원과 각계 지도자 그 모두를 찾아 참부모님 품으로 인도해낼 것을 굳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정의 이상을 실현할 자랑스러운 천일국 백성이며 효정의 자녀라는 긍지를 갖고 신통일왕국
신통일한 국가 신통의 세계에 안착 기반 종설을 위한 비전 2027을 기필코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 참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에 그 심정의 기대처럼 개척 정신의 그러한 개척 전도의 심정을 가지고 결의하는 이 한 40일간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었고 2027 비전 승리를 위한 60개월의 그 모든 내용들이 개척 전도의 그 심정 위에 하나 되어져서 기필코 중요의 도리를 다하는 저희 천승교회 축복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은 성일 예배 말씀은 김석진 대교구장님께서 참 아버님을 만나러 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심정으로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선아 기름으로 간절히 보고 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